핏이 들어가가지고 색깔 두 개를 섞여가지고 주황색이랑 갈색 이렇게 섞여서 끝에 살짝 채워주시고 잠시만요. 앞머리 다시 빗고 갑니다. 오케이.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섀도우입니다. 근데 리사 메이크업은 생각보다 간단해요. 쉬워요. 진짜 여러분 완전 쉽게 잘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완전 얇게 펴 발라야 돼요. 안도는 가운데만 살짝만 발라주시면 돼요. 섀도우 발랐고 라인 완전 검정색 집중하면서 해보겠습니다. 말 시키지 마세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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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, 이거 누가 날 도와줄 수 없는 건데 내가 알아서 살려야 되는데. 된 것 같아요. 진짜 무서웠어, 진짜. 제 눈이 짝짝이에요. 이쪽 쌍꺼풀이 더 두껍고 얘가 더 얇아요. 그래서 라인 그릴 때 이쪽을 티 안 나게 살짝 더 두껍게 그리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일자로 뺄 거예요. 일자로, 리사야. 내리지 말고 일자로. 너무 두껍게 그렸나? 자, 이제 섀도우랑 라인이랑 연결시키게 그라데이션처럼 하려고 하는데요. 섀도우를 이렇게 두 개 섞여서 할 겁니다. 아주 조금 털고 얘는 진짜 조금 찍어야 돼요. 왜냐면 색깔이 너무 진해가지고 잘못 바르면 망칠 수도 있어요. 여러분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?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. 애교살 위에서 발라야죠. 금색 펄 살짝 하고 털고 여기 앞부분만 발라줄 겁니다. 그리고 언더도 해야죠. 이렇게. 오! 좀 고양이 눈 같아. 자,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바로 쉐이딩입니다. 우후! 싹 더 이렇게 싹 깎을 거예요, 진짜. 제가 너무 쉐딩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욕심이 많아요, 저는. 혹시나 모르니까 이마도, 이마도 살짝 하겠습니다. 다시. 오케이, 오케이. 마지막 단계, 바로 립스틱. 사진을 보면요, 주황빛이에요.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빠빠빠빠빠빠. 리사 메이크업 완성인가, 이거? 뭔가 2% 좀 부족해. 아! 의상! 리사로 변신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잠깐 기다려주세요. 어떡해! 리사! 이렇게 가야 되나? 즐거웠어요.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저도 모르게 뭐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고 너무 신기하고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, 진짜.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크 눌러주시고요. 친구들이랑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주시고 리사 메이크업 많이 따라해주세요. 다음에 만나요, 여러분. 약속 진짜 꼭 봐요, 다음에. 오케이? 여기까지 리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봬요.